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우리가 간구하며 이루어야 할 일. 사도들이 노임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22절에서 31절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자 동료들은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에 대한 찬송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권력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헤롯과 빌라도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거슬렀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세상에 전달되고 나타나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32절에서 37절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연합과 서로에 대한 관용 그리고 사랑의 결속이 주된 특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실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상적이지만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의 표본으로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치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에게 있는 갈등과 분열, 이기심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날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